지금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. 만 24시간 가까이 검찰청사에 머문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14시간 정도였는데요. 이 두 명의 부장검사가 11시간과 3시간으로 나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검찰의 전략을 이윤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지난해 11월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당시 현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형사 입건했지만 대면 조사는 못했습니다.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피고인 최순실, 안종범,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현재 탄핵 심판 선고 11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검찰은 한웅재, 이원석 부장검사를 조사에 투입했습니다.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질문 내용을 함께 준비했지만 역할은 달랐습니다. 먼저 조사에 나선 한웅재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 출석 직후부터 11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고 이후 이원석 부장검사가 3시간 동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. 미르, K스포츠재단 출연, 최순실 모녀 승마 지원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사실관계 전반을 한웅재 부장검사가 조사한 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를 이원석 부장검사가 추궁하는 방식입니다. 검찰 관계자는 야구에 비유하면 선발 투수와 마무리 투수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조사 막판까지 박 전 대통령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려는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.